그런 스타일만큼 코리안 좀비 전창성 관장이 제자답게 별명도 리틀 좀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틀 좀비 박문호. 어떻게 보면 박문호 선수의 시합을 저도 몇 번 봤지만은 네. 그라운드 상황에서 가게 되면 가는 건데 굳이 안 갑니다. 굳이 안 가고 자기 거리에서 온다 싶으면은 미들킥, 하이킥, 킹으로 잡고 스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타격적으로 풀기 때문에 정말 화끈한 경기 이번에도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계속해서 정찬성 선수가 케어를 해주고 있고요. 네. 코리안 좀비에 어떻게 보면은 박문호 선수 같은 경우도 최재희 선수 같은 내제자이기 때문에 네. 네. 세컨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코리안 좀비 MMA 선수들의 활약이 좋습니다. 네. 1경기부터 지금 계속 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속이고요. 자, 구석현 선수는 5전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네임은 인크레더블. 자, 구석현 선수 같은 경우 2017년 국제 상고연맹 세계 선수권대회 컨벳 상고 남자 82kg 한국 상고 최초로 금메달을 했고요. 네. 레슬링, 주짓수, 유도 등 다양한 글래프 중에 선임한 파이터입니다. 2018년 프로 데뷔에서 5전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시합이라서 오토반 나도 정말 급하게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 모두 타격, 뭐 그래플링 어떻게 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치열한 승부도 예상이 되고요. 고석현 선수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는 되게 강자, 이길 수 없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급에 웰터급에서는 뭐 챔피언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수는 어떻게 뭐 경기를 우리나라가 풀어나갈지 그것도 한번 완전 포인트로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AFC 14 경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더더욱 다음 경기들이 기다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가 케이지에 올라오고 나서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를 둡니다. 자, 타격 대 그래플링의 진검승부. 자, 코리안 좀비 제자 박문호와 그리고 그래플링의 고수 고석현이 맞붙습니다. 자, 뭐 신장 차이도 크지 않고요. 네, 어떻게 보면 신장이나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뭐 어떻게 보면 뭐 키나 뭐는 똑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플링, 뭐 타격 이렇게 되지만은 고석현 선수가 대려 타격으로 또 맞출 수 있거든요. 이제 또 앞서 백승권 해설위원이 선수들의 경기 스타일을 예상을 했다가 또 빗나갔었기 때문에 네,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말하자면 자신감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스포츠라는 것은 항상 이런 변칙성이 조금 있어야 네, 더 재밌는 건 아니겠습니까? MMA는 더 그렇죠. 네. 자, 자신감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석현과 박문호, 박문호와 고석현의 AFC 14 4경기 웰터급 5분 3라운드 MMA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자, 준비됐다는 네네.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선 고석현 선수가 지금 로우킥으로 지금 선발을 했고요. 아, 로우킥. 네, 로우킥 좋습니다. 네, 강력합니다. 스텝 가볍게 뛰면서 지금 로우킥으로 계속 견제하고 있고요. 고석현 선수는. 자, 고석현 선수는 현재 몸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로우킥. 자, 이번에는 박문호가 응수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우킥을 차는 것 자체는 밸런스 자체, 하체 밸런스를 지금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서로 지금 맞붙었고요. 오, 지금 다운됐습니다. 레프리 스톱. 고석현입니다. 와, 정말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아, 네, 말을 잊지 못하겠는데요. 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로우킥을 하면서 가드가 내려간 상태에서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순간적으로 박문호 선수가 조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여기서 지금 왼손 네. 훅이 정말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서 고석현의 TK 2호승 우선 정우식 심판이 잘 말렸고요. 네. 다행히 정신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제가 조금은 예상을 한 게 맞은 것 같습니다. 가잖아. 자 정말 아 웰터급 5분 3라운드 경기가 1라운드 출발하자마자 끝났습니다. 네, 가장 빠르게 끝난 경기입니다. 웰터급의 무서운 신성이죠. 아 고석현 선수 정말 묵직한 한 방으로 경기를 끝냈고요. 박문호 선수는 네 일어섰습니다. 네, 큰 부상이 아니길 진심으로 네. 바라겠습니다. 아, 이 그래플링에 있어서 뛰어난 강점을 보였던 고석현 선수가 네. 펀치로 네. 네. 전 대회도 어떻게 보면 고석현 선수가 김혜기 선수랑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어쩌면 레프트로 이렇게 이겼거든요. 네. 그만큼 타격적인 부분도 강한 고석현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화명팀 매드가 이 코리안 좀비 MMA의 연승을 끌어냈네요. 네. 저희가 뭐 이 경기 출발하기 직전에 바로 네. 오늘 정찬성의 코리안 좀비 MMA 활약이 굉장히 좋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마자 고석현 선수가 무슨 소리냐. 네 끊어냈습니다. 네 딱 스탑을 시켰네요. 아 정말 시원시원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고석현 중계석에서 저와 백종원 해설위원 이 고석현 선수의 펀치가 나오자마자 저희도 정말 놀라서 깜짝 말을 잊지 못했죠. 이대원 선수의 축하 공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습니다. 네, 우선은 박문호 선수가 앞손 잽을 이제 날리려고 하는 순간 카드가 내려갈 때 레프트가 나간 것 같습니다. 네.